1665년 인류 역사에서 가장 불행한 한 사건이 영국에서 일어났습니다. 페스트라는 이초년병으로 인해서 영국 전역은 그 당시는 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백신이 발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의학자들은 말하기를 빨라야 앞으로 약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1665년 당시에는 백신은커녕 그들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무방비 상태에서의 패스 전염병은 영국 전역을 휩쓸어서 약 10만 명의 사람들이 사망했습니다. 당시 영국 런던에는 도시 전체 인구가 약 40만 명이 있었는데 이때 이 40만 명 가운데 영국 런던에서 패스터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은 68,596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그들이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무방비 상태에서 그들은 죽음을 기다리하는 이때에 영국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은 영국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금식을 하며 하나님 앞에 영국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기적적으로 영국에 이 패스 전염병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패스 전염병으로 인해서 세계적인 베스셀레인, 철로역정, 신라원 명작 이 소설들이 출판이 되었습니다. 이 패스 전염병으로 인해서 그들은 이것을 축복의 기회로 삼아서 영국은 산업이 다시 고도화되는 경제 성장을 이루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분명히 확신하건대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는 것 같으나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화가 변화에 보게 될수 있도록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신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정에서 배를 들다 보면 이제 3 주차가 지나가면 성도는 점점 점점 신앙이 떨어지게 되고 믿음 생활이 점점 점점 세수가 되기가 쉽습니다. 성경은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 앞에 더 가까이 했고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 앞에 더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주나이 보게.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이런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왜이천염병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한이 성경에는 이 사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게 되면 사탄 마귀가 마지막 때에는 하림 앞에 제사를 금지시키고 하림 앞에 드리지는 예물을 금지시킨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금지를 시킨다 있습니다. 하님 앞에 예물을 드리지 못하도록 금지를 시킨다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아버지께서는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탄마귀는 반대로 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금지를 시켜놓습니다. 분명 이 코로나 바이러스란 이 전염병을 가지고 온그 병회는 사탄마귀에 입회 후에 그러한 존재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교회들 중에 예배가 중단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요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배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당대에 이요배를가르켜 하나님께서 가장 칭찬하셨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동방의 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단이 요백에 찾아왔습니다. 요백에 찾아왔을 때이 사단은 요백에서 다섯 가지를 앗아갔습니다. 첫 번째가 그에게는 아들이 일곱 명이 있었고 딸이 세 명이 있었습니다. 이 자녀 열 명을 생명을 앗아가 버렸습니다. 사단이 이요의 아들들, 딸들의 생명을 거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런 동방의 부자였는데 하루아침에 그는 거지로 그 전락해버리는 모든 재산과 재물을 뺏어갔습니다. 이것이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사탄은 욕과 그 아내의 관계를 갈라놓습니다. 부부관계를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사탄이 욕에게 질병을 가져주었습니다. 요번 온 몸이 가려워서 악창이 나서 쥐와 촉을 가지고 자신의 몸을 긁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긁었는지 살해는 사람 몸에 뼈가 드러났습니다. 그런 길거리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섯 번째는 일가친척 친구들 관계를 갈라놓았습니다. 이것이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재물을 거듭갑니다 자녀들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부부관계를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몸에 질병을 가져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람 관계를 다 갈라놓습니다. 옆 기에서는 사탄으로 되어 있는데 계시록 12장 7절과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탄이라고 하고 마귀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사탄의 존재가 지금도 계속해서 전 세계 어느 곳에 든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마가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면 성경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몰아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이 몰아란 이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몰아내시니라.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 했습니다. 이 몰아내셨다는 말은 헬라어에 보면 되 에코발로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에코발로. 이 에코발로는 이 의미가 어떤 것이냐면 내쫓기다. 내쫓다. 내던지다. 몰아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셨을 때, 성령 충만 받았을 때왜 예수님을 마귀가 있는 광야로 내쫓기듯이 내몰듯이 내던지듯이 그렇게 성령님이 강적으로 그쪽으로 몰고 가실까요? 그리고 성경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성경 탐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 0일을 금식을 하고 계셨고, 그리고 성경 또 이렇게 강조합니다.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덜짐성과 덜짐성과 함께 계시며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성령이 함께 하실 때왜광야로 나가십니까? 누가 광야로 보내십니까? 성령께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마귀에로 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덜짐성과 함께 계셨다고 했습니다 40일 동안 그곳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계실 때에 천사들이 수종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은 동일한 이 마가복음 1장 12절과 13절이 동일한 사건을 가리켜서 마태복음 4장 11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들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람 랑 손으로 본 예수님께서 성령이 함께하실 때 광나로 성령님이 몰아내시고 그리고 마귀기로 몰아내시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분명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불안해합니다. 염려하고 있습니다.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함께하실 때 우리를 어디로? 뭘안내실까요 광야로 몰아내시고, 마귀로 몰아내십니다. 이 사건은 무슨 말씀합니까? 이 세상에는 인간은 마귀를 이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성령이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실 때는 원수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면으로 대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광야는 세상에 화려한 것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까?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 심령은 늘이 빈들이 있어야 됩니다 광량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 것을 쫓아가는 세속화된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은 날마다 주여 광량인데 광량은 어떤 것입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 것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 광량으로 나가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사람 그리고 그곳에 나갔을 때 마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몰고 가셨습니다. 오늘 성령이 함께 하실 때이 땅에 여러 가지 시험과 오림을 만나는 사람들은 성령이 함께 한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가 두렵고 불안을 주고 염려를 주는 질병이할지라도이 땅에 어떤 누구도 질병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단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함께하시면 죽은 자도 살려내십니다.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은 수많은 병명에 상관없이 많은 사람을 고쳐내시고 살려내셨습니다. 썩어서 냄새나는 시체도 살려내셨습니다. 오늘 성령님이 함께하시는 우리 주님은 이 사탄 마귀를 이기십니다. 오늘 사단이 가져주는 이 질병 그리고 성대에게 주셨던 많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 재물, 자녀들, 그리고 내 가정 이런 마치 요백에 찾아왔던 이 사탄이 요백에서 다섯 가지를 다아서간이 현장에서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 사탄막이나 쫓겨나갈 것입니다. 오늘 성령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 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의지할 것은 세상 방법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서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에베소서 5장 18절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 원수마귀가 쫓겨나갑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면 오늘 질병은 쫓겨나갈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역사를 보게 되면 약 2000년이 흘렀습니다 2000년 세월 속에 예수님께서 택하셨던 당시의 열두 제자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제자가 두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바울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처절하게 실패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쓸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베드로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사람은 열두 제자 가운데 가장 많이 넘어졌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마음을 가장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심지어 면전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도망간 사람입니다 나중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을 때에 이 사람은 새상길로 가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2000년 예수님 땅에 오신 이후에 가장 역사적인 대표적인 제자라고 할수 있는 이 페드로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될수 있었습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3세를 일기로 떠나시고 난 후에 그는 사도행전 1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락방에서 기도를 하다가 성령을 받습니다 이 사람은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면 성령 충만을 받게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았던 그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널 실패하고 넘어졌던 이 사람이 성령이 함께 하실 때 그의 모습은 어떻게 달라집니까? 사도행전 5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성령이 강하게 임하셨을 때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이 베드로는 모습은 완전히 과거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가장 나약하고 연약하고 무너졌던 이 사람 실패자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많은 병자들이 병명에 상관없이 그리고 귀신들린 자들이 전부 길거리에 나와서 앉아 있습니다 이 사건은 사도행전 5장 1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만 자신의 몸을 덮고 지나가도 모든 병이 치료되고 귀신이 쫓겨날 것을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베드로의 그림자가 그들의 몸을 덮고 지나갈 때 그들은 각종 병이 치료되었고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이 베드로가 왜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성령이 함께하실 때병 고치는 능력을 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만 찾아다니면서 죽이고 감옥에 가두었던 사람입니다.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 살인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사도행전 9장 17절에 보게 되면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성령이 이 바울에게 임하셨을 때에 이 사람은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져버립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군나리 예수님 제자가 되어서 이사람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에 사장전 19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 몸에 지르고 있는 천조각이 있습니다 손수건 앞치마를 사람들이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 갖다 얹었더니 병이 치료가 됩니다 이 사람 몸에 지니고 있는 천조각에도 능력이 나타났던 사람이 병 고치는 은사, 능력이 나타났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면 과연 병이 고쳐질까요?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실까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성령께서 주신 은사 가운데 병 고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오늘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면 반드시 병을 고치는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사랑성 들은이 세상에서 어떤 질병이 차도 날지라도 겁나지 않는 것은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게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신다면, 어떤 병이든지 다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나타난 각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간절하게 소망하는 것은 지금 절망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낚시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두려워할 것이 있을 것이 아니라 불안해할 것이 아니라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땅 떠날 때까지 수많은 문제에 부딪힙니다. 우리는 지금 인생 가운데 처음 만나는 이 전염병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그 전에 사스 메르스 온갖 전염병들이 수많은 전염병들이 우리를 위협을 했습니다.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또 앞으로 어떤 질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난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실 때는 반드시 어떤 난관이라도 다 이기게 하시고 성령이 하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실 때첫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는 사람은 귀신을 쫓아냅니다. 원래 현장이 되시기를 예수도 이르므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누가복음 2장 26절을 보게 되면 성령께서 함께하실 때 항상 우리 성님 령 함께한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지시하십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이 길로 가거라. 그 길로 가면 안 돼. 생각을 통해서 성령님이 내게 지시하세요. 오늘 살아온 손들분 우리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과 함께할 때 반드시 내 가는 길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성령님 나를 지시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령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디모데후서 1장 1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하시는 성령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성령님, 나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 사방을 돌아봐도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밖에 없는데 내가 의지할 것은 세상이 아니라 오직 나의 사랑은는 우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내 마음에 성령님이 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고백이 있는 우리 사랑하는 화강인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누가 보면 2장 2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돌아간다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 성전이 나아갑니다 성령이 내게 감동을 주셨다는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이 내 마음을 생각을 주시고 지시하실 때 어디로 가라고 말씀합니까? 성전으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성경 말씀을보게 되면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는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이때 그는 다시 그 당시의 왕명을 어기면 사적을 속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왕명이 어떤 것이었느냐면 이 바벨론에서 섬기는 신을 섬기거나 절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다른 신을 예배하거나 기도하면 사족으로서던져놓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국무총리이면서 왕이 이 법을 정한 사실을 알고도 그는 집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예루살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루 세 번씩 기도를 계속합니다. 이사람 죽습니다. 순교를 각오하고 있습니다. 왜 에로살림을 향해서 창을 열었습니까? 그런 에로살림을 바라보는 것은 그곳에 하나의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렸더니 참 편하다고 말합니다. 가정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쇼파에 누워서 아니면 흩어진 자세로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지금 상황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온라인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본래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는 성전 예배란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누가 보음 10장 21절 말씀 보게 되면, 성령이 함께할 때내 마음에 어떤 것을 가져주실까요? 기쁨을 주십니다. 지금 우리는 사방을 돌아보면 우울합니다. 전부 얼굴이 창백하고 고통스럽습니다. 웃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은 어떻게 하면 기뻐할 수 있을까요? 성령이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실 때. 그래서 성령이 누구십니까? 기쁨의 영이란 사실입니다. 환경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때로는 힘든 상황에서도 내 마음에 기쁨이 오는 것은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랑하신 여러분, 쫓길 때일수록 우린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바쁠 때일수록 우린 잠시 멈출 수 있는 이런 여유가 필요합니다. 오늘 내 마음에 주여 기쁨의 영이 되시는 성령이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한없이 연약합니다. 참 나약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나약할까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손에 잡히지도 않고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은 모두가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이 질병 하나 때문에 온 세계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민족에 상관없이 국가가 상관없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장 나약하고 연약한 이 모습을 바라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님 나와 함께하면 따라하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오늘 성령이 함께 할 때는 마귀가 쫓겨나갑니다. 성령이 함께 할 때는 질병을 몰아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할 때는 이 사탄이 하나님의 삶을 건드리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함께 할 때는 두려움은 떠나갑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주신 능력 가운데 가장 큰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 중의 능력이 어떤 능력일까요? 가장 가공할 능력은 우리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하늘에서 불을 꺼는 내리는 것이 이 능력이 가장 가공할 능력이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가공할 능력이 아니라 가장 큰 능력은 누구에게나 다 주신다는데 이 능력이 어떤 것입니까? 로마서 15장 13절에 성령의 능력으로 따르십시오. 소망이 넘치게 하시나니. 우린 지금 현재 절망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앞이 보이지 않고 절망의 시대를 할지라도, 내 맘은 한없이 어두운, 어두운 가운데 있다할지라도 성령이 함께 한 사람은 성령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소망을 넘치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내일의 소망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늘의 먹구름이 덮을 때에 먹구름한 세상 사는 바라보지만 믿음의 사람은 하나의 눈이 떠 있는데 먹구름이 항상 떠 있는 태양을 바라봅니다 언니가는그 먹구름은 거쳐질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먹구름은 거쳐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또이 시간 성령을 사모하는 오늘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모든 환경을 지켜주시고 질병을 더 치료해 주시고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는 화가 변화에 보게 되게 해 주실 때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성령이 이 땅에 오신 목적 한 가지는 바로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시기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경험을 할 것이요 무엇을 말씀합니까? 성령님이 나와 함께할 때는 내가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인데 확실하게 설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를 정을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오늘 성령님이 내게 함께하여주셔서 나의 모든 환경을 바꿔주실 때에 오늘 그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오늘 성령님은 오늘 또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에 저는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반드시 그리고. 많은 기대를 합니다 이제 다음 주일날은 정상적으로 예배가 회복되어서 모두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신령과 진력으로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반드시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살아온 성들은 힘을 내십시오 그리고 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환경이지만 지금 가장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지역이 대구 지역입니다 교회에서 이 대구 지역에 병원이나 요양원 많은 분들이 밀집하고 있는 이곳에 살균 소독기를 25대를 교회에서 이 대구 지역에 작은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모래알 같은 작은 정성이라도 우리가 힘을 모으면 큰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 우리가 이 살균소독기를 25대를 준비를 해서 대구 지역으로 보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여기에 동참해 주셔서 우린 작은 정성이지만 한 방울이 빗방울 모일 때 바다를 이루듯이 오늘 여러분의 정성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물러갈 수 있도록 우리 하늘께 기도하면서 성령님, 이 나를 친히 성령 님이 통치 하 여, 주 시고, 이 날을 지켜 주시 옵소서. 오늘 이러한 이 한주 간이 되시 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으로 간 절하 게 축복 합니다.